안녕하십니까. 오늘 수홍택 무속설 영화하게 될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문법은 수홍택이라고 하는데요. 수홍택이가 중국에는 없는 생소한 표현이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과연 이 수홍택이가 무슨 문법일지 함께 봐보도록 할까요? 수홍택이는 주어가 동사를 행하는 행위자가 아닌 동사를 받는 대상인 주어가 되는 형태를 말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워먼 이 형태를 능동태라고 하는데요. 어른들에게 능동적으로 움직여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쉽게 설명하면 스스로 나의 해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능동태는 주어가 동사를 직접 행해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창문을 부셨어. 이 문장에서 동생이 직접 창문을 부신다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능동태예요. 그럼 수동태는 뭘까요? 수동.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RPG 게임들에 보면 자동전투 그리고 수동전투가 있잖아요. 자동전투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캐릭터가 스스로 움직이지만 수동전투는 내가 컨트롤러를 잡고 움직여줘야만 해요. 수동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남의 의지로 라는 의미를 품어요. 그래서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를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사를 받아버리죠. 누군가에 의해서 동사가 행해지는 거예요. 다시 동생이 창문을 부셨다는 문장에서 창문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동생에 의해서 부셔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창문은 동생에 의해서 부셔졌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쓸까요? 수동태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고 능동태의 주어는 by 플러스 행자로 문장의 맨 뒤에 와요. 여기서 by 플러스 행자가 we, people처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의 형태로 와요. 그래서 수동태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플러스 by 행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my brother break the window라는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the window is broken by my brother 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과거 분사는 보통 동사 뒤에 ed를 붙여서 완성하지만 이 broken처럼 불규칙하게 변하는 동사도 있으니 꼭 외워야겠죠? 그러면 수동태에 시제를 넣거나 수동태에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정답은 비동사입니다. 수동태에 비동사를 현재, 과거, 미래 형으로 바꾸면 수동태의 현재, 과거, 미래 시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동사의 뒤에 not을 붙이면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 땐 비동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옮기거나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문문을 맨 앞에 의문사를 쓰면 만들어져요. The window was broken by my brother. 그리고 the window will be broken by my brother. 부정문은 the window is not 또는 isn't broken by my brother. 그리고 의문문은 is the window broken by my brother? 나 where is the window broken by my brother? 다 돼요. 여기까지 이제 수동태가 무엇인지 잘 알겠나요? 잘 모르겠어도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언젠간 잘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지금까지 미숙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